어? 태권도? 어? 띠와. 근데 알고 보면 섹스했다. 이런. 그러니까 아이돌에서는 야한 게 별로 없지. What? 너? No? Despacito. 올라 문이스. ¿Cómo está el día de hoy? Bienvenidos a un nuevo video. Hoy tengo a dos invitados muy muy especiales. Probablemente ya han visto estos dos amigos en mis otros videos. ¿Cómo te llamas, Irum? Kim Seongjun. Kim Seongjun y Im Doyeon입니다. Hoy van a estar reaccionando a música latina, a unos music videos porque me lo han pedido demasiado para que mis amigos coreanos reaccionaran. Vamos a ver si les gusta estas canciones y vamos a empezar ya. Yeah. Primero vamos a estar reaccionando a Bad Bunny. Do you know Bad Bunny? Bad Bunny? Bad Bunny. Name of artist. Bad Bunny? Never heard. Really? Bad Bunny 미국에서도 진짜 유명해. Bad Bunny 이번에 일본어로 타이틀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일본어도 하고 일본에서 뮤직비디오 찍은 노래야. 혹시 일본어 아는 사람? 어! 아! 와타리마시타! 아! 즐거이네! 도와줘요! 요로시쿠 오니가이시만! What? 완전 잘 아는 거야? 그것만 아는 거야? 모르지! 그거 알아! 이름이 연하군이. 연하군이? 연하군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그야 어떤 뜻인데? 몰라. 어, 연하군이가 지역 있네 진짜 일본에. 오케이. 뮤직비디오 볼게요. 얍. 일본. 어, 일본이야 여기가? 오. 현주아 저기 사케? 와인 같은데. 아, 와인이야? 아, sorry. Bad Bunny. 아, 이 사람 Bad Bunny야? 되게 Bad Bunny 같지는 않다. 어? 어? 태권도? 어? 어? 왜? 어, 이 태권도랑 미국? 일본인데? 어, 왜 한국이 그러게? 나오지? 끔찍한데? 이거는 이거 한국이잖아. 이거 완전 한국이잖아. 이거 한국이지. 일본은 뭐야? 일본은 가라테. 가라테도 있고 유도도 있고. 유도, 가라테. 근데 이거 약간 이 사람이 헷갈린 거 아니야? 여기 한국이지 일본인지. 이거 비트 어때? 비트가 진짜 라크, 어, 라틴 쪽 느낌이 확 나. 어, 그 진짜? 느낌. 어. 우리가 듣는 템포보다는 조금 느리면서 뭔가 그루비한. 춤추고 싶은. 약간 좀 그러니까 춤도 약간 좀 약간 이런 춤 있잖아. 약간 좀 그루비한. 딱 우리가 그 라틴 계열 노래 생각했을 때 딱 그 어 맞아 맞아. 포켓몬. 아 포켓몬. 또 일본 포켓몬이지. 와 한국에서 저런 게임 해? 산업산이라고 있어요. 비슷하고. 어이구. 왜 한국에서 저런 게임 해? 그러니까 카드 말고 우리 입술 박치기. 예? 그냥 뽀뽀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뽀뽀는 아니고 그냥 약간 스킨십? It's like 스킨십 챌린지 like 같은 게임이 있어. 그러니까 뽀뽀까지 아니라 볼 뽀뽀? 근데 이거는 약간 술자리 게임이잖아. 어. 그러니까 술 게임도 약간 그 상황에 따라서 자리마다 약간 다르잖아요. 수위가 자리마다 수위가 다 다르니까. 투바이투면 아주 재밌게 논다고. 그 그런 자리도 있고 아닌 자리. 그래서 해봤어? 아 나는 그런 거 싫어해. 어디까지 가봤어? 그런 거. 많이 가봤네. 그러니까 저런 비슷한 게임이 한국에 있긴 해. 오 와우. 이건 많이 하지. 우리 이걸 안 하지. 이거 안 하는데 안 하지. 이거 안 해. 와 이거 해본 적 없어. 야 신촌 오렌지에서 이러면 신고 당해. 한국에서 한 사람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배경이 지금 하우스팔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하우스팔이 아니니까. 하우스가 너무 조그마해가지고 파티 안 돼. 엄마 아빠가 맞벌인가 보다. 하우스 파티가 되는 거니까. 여기 일본어. 아. 약간 되게 일본풍 느낌이 팍 난다. 그 사쿠라도 있고, 그지? 사쿠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 같아? 일본어로? 아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나는 지금 진짜 과연 행복한가? 내가 가수로서 이게 맞나?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 같은데? 내가 가는 길? 어. 너는? 아니 뭐 비슷하잖아. 비슷한 거 같아. 오케이. 연하군이 오늘 너랑 섹스하고 싶어. 근데 그냥 너랑. 그래서 넌 어디야? 이런 그걸 왜 벚꽃 밑에서 그런 얘기를 아 이상한 새끼 아니야? 그걸 클럽에서 얘기하던가. 벚꽃 막 휘날리고 이쁜데 갑자기. 나는 너랑 쉬하고 싶어.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오픈마인드다. 아니 별로 별로가 아니라 게 아니라. 아니 그 배경과 너무 맞잖아. 어, 배경이랑 좀 안 돼. 한국 노래 이런 게 있더라면. 와 아이돌 아이돌 나가지고 벚꽃 밑에서 섹스하고 싶어. 어디 어디야. 야 이거는 큰일 날 큰일 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우리나라 문화랑 맞지 않아. 어. 애초에 그런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 없어 나올 수 없어. 왜냐면 규제가 걸릴 거지. 우리나라 레귤레이션이 있어가지고. 노래 전체가 좀 처음엔 어떤 느낌이었어? 이 가사를 알기 전에. 가사 알기 전에는 약간 나는 그 미래에 대한 고뇌. 방황 그리고 뭔가 나의 꿈 희망 근데, 그런 거지. 파티에서 이런. 아 맞아. 아니, 난 누가 봐도 그냥 아 나 파티 뭐 술 뭐 여자 이런 얘기겠거니. 난 오히려 그거였어. 이런 뭔가 쾌락과 환락 속에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뭔가 이런 일차원적인 거 말고 나만의 꿈
내 가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벚꽃 때는 딱 오케이 나는 내 길 내 꿈을 향해 찾아가서 근데 알고 보면 섹스였다니 이런. 빨리 노래 나중에 찾아볼 것 같아? 오빠 스타일이야? 솔직히 말할 때 아니야.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음악들은 대부분 뭔가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딱 잡혀있고 그 안에서 변주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 베리에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나라 음악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결이 있어.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전주 그 다음에 좀 버스 나오고 그냥 같이 그냥 쿡 빡! 이렇게 sorry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정해지진 않았어. 그 우리나라 엉덩이는 잘 안 보여줘. 약간 노래가 그렇게 재밌다고 느껴지잖아. 예를 들어서 데스파시토 같은 경우에 누가 지금 데스파시토 보여줄 거야 기다려. 아, 완전 라틴인데 전 세계적으로 약간 히트했잖아. 근데 왜냐면 데스파시토는 좀 더 신나고 좀 더 재밌어. 그리고 업앤다운도 되게 많고 그리고 누가 알만한 훅이 있어. 그러니까 딱 데스파시토 한국인 특징! 데스파시토만 부르고 아홉 다 이래. 아무것도 모르는데 데스파시토만 그냥 막 데스파시토 아따띠또 아따띠또 이게 끝끝 이게 노래가 재밌는 거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월드와이드 할 때는 데스파시토 같은 노래가 더 먹힐 것 같아. 이런 노래보다는 나는 훅이 들리는데 이게 언어 때문인가? 언어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내 목소리가 특색이 있긴 하네. 확실히 그렇지 목소리 좋아. 나는 한국 친구들이랑 라틴 음악 내가 틀어주면 내가 틀어준 이유는 내가 라틴 음악 들으면 막 몸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한국 친구들은 그냥 이러더라고. 근데 약간 그거는 음악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익숙하지 않은 비트? 그룹이라고? 나는 당연히 이것들은 막 사람들이 막 나처럼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이 좀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나라는 구분이 딱 되어 있거든? 그 파트가? 그치. 왜냐면 우리는 그룹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 자체가 굉장히 파트별로 구분이 딱 되어 있어. 이건 이거다! 여기는 전반적으로 그 처음에 비트가 끝까지 유지되는 느낌이 드네. 이제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야. Bad Bunny 말고 J Balvin. J Balvin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나 처음 들었어. Cardi B. Cardi B. 이런 노래 많이 했는데. 나 Cardi B 개 좋아. Get My Boy.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Get My Boy. 그러니까 좀 아니, 들어보자. 그치 아까 내가 말한 재밌다는 비트가 이거야. 나 이런 비트 좀 좋아. 좀 더 빠르고 약간 이 뚱치뚱치 되는 거. 나 비트가 이거 좋아. 맞아. 나는 아까 처음 두 개 노래는 조금 별로였어. 누가 봐도 라틴 음악 같고 뭔가 내가 막 신나거나 막 들으면서 막 몸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도 아니었어. 근데 이거 뒤에 두 개는 진짜 약간 붕 짝짝 붕 짝짝 막 아무튼 이런 느낌이 난 너무 좋아. 라틴 하면 그게 스테레오 타입일 수도 있어. 둥 다둥 딱 둥 다둥 딱 이거거든. 근데 요즘 한국 뮤비도 많이 오픈된 것 같아. 야한 옷도 좀 많이 있고. 근데 그거는 약간 힙합 하는 애들 한정. 그러니까 아이돌에서는 야한 게 별로 없지. 너? 아이돌 야한 거 너무 많아. 근데 야한 게 약간 짧은 거 있고 막 누워가지고 막 한 4, 5년 전에 살짝 그런 거 있다가 요새 또 안 요즘 그래. 또 안 그래. 요즘은 안 오히려 약간 역행했지. What? 요새는 오히려 약간 개성을 좀 중시하는 대상, 우리나라에서 그게 되게 말이 많았어.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너무 성을 멀천다이즈 한다 이런 오브젝티파이. 키스는 언제 하는 거야? 계속 왔다 갔다. 베키지 아는 사람? 베키지는 들어본 거 같다. 미국에서 진짜 유명한 라틴 가수 중에 한 명이야. 일단 앞선 노래들과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다르네요. 약간 할리우드 분위기가 나. 약간 뮤비가 좀 밝죠. 나 신나. 이거 신나지? 오, 신나, 신나. 이거지? 왔어 이게 라틴이지? 이거지 먹어주겠다. 나 훅은 들어본 것 같아. 핫딱플라리똥 뭐 이게 들어본 것 같아. 아 나 이 노래 너무 좋은데? 이게 훅이잖아. 이게 난 이런 훅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맞아. 난 너무 좋아. 땡볕에서 뭔가 활기찬 느낌이 좀 났던 것 같아. 그래서 라틴 음악처럼 느껴졌나? 그럴 수도 있어. 우리는 막 흔히 좀 더 신나는 약간 이런 걸 생각할. 그게 라틴 음악의 스테레오 타입. 어떻게 보면 스테레오 타입이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혹시 데스파시토 한국에 유행했을 때 진짜 많이 들었었어? 완전 많이 들었지. 장난이었어. 나는 데스파시토 한국에 인기 많았을 때 노래방 갈 때마다 다들 나 스페인어 할 줄 아니까 데스파시토 불러달랬어. 아 근데 솔직히 나 같아도 시킬 것 같아. 왜냐면 근데 그거를 궁금하긴 해.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도 못 불러. 데스파시토 몰라. 근데 한국 노래방에서 저스틴 비버 버전밖에 없어서 내가 못 불렀었어. 됐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한국 사람들이 이걸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한국이 좋아하는 처음부터 그래. 그러니까 이게 강렬하잖아. 우리가 원하는 라틴 음악이야. 약간 뜨른뜨른 미와 미와 되게 캐치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란도뜨 데스파시토
나와 빠바라 단단 완전 나왔지. 와우. 야, 저 클럽 재밌다. 이야. 에스파시토. 클럽에서 저렇게 추는 사람 본 적 있어? 저렇게? 야, 저렇게는 안 추지. 우리나라는 저렇게 안 추. 아, 진짜 한국인이 좋아하는 라틴 음악이 딱 그 표본이야. 신나잖아, 재밌잖아. 노래가 착착 감겨요. 띠또. 그밖에 몰라. 수아베 수아베시토 너와 못 빼간도 포키토 포키토. 오케이, 마지막인데 이거는 나리 양키 알지? 이 노래 말고 다른 거 들어본 적 있어? 너? 이건 진짜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래야. 쉐이키 쉐이키 부른가 보네? 그냥 라틴 음악 같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왜 별론지 알아. 이게 뭐냐면은 데스파시토는 그 벌스가 있고 훅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 전결이 얘는 쉐이키 봐봐. 이가 왜 이게 막 신이 안 나냐면은 쉐이키 쉐이키 신나는데 벌스도 나나나나나나나나 그냥 또 갑자기 쉐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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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같은 뭔가 같은 맥락 계속 이어져. 이제 시작했어. 아 쏘리 1분도 안 봤어. 미안해 미안해. 테레모토? Earthquake이란 뜻이야. 나만 좋아 지금. 두노 바라 꼬모요. 아 뮤비는 좋아요. 뮤비는 아주 뮤비는 아주 그 최고잖아. 오우. 방금 힘들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거 나 진짜 이거는 자신 있어? 어 나디 양키 또 나디 양키야. 아 이거는 나는 알 수밖에 없지. 알아? 누구라? 누구라? 어, 아까보다 훨씬 이거 친한데? 딱 우리 뭐야? 중학생 때야 이거. 가만만 가솔리나. 이거 뭐 가솔린 하는 거야? 아 우리나라 치면 휘발유. 휘발유. 오빠가 좋아하는 노래 찾아보고 싶네 갑자기. 오 마이 갓 이거 완전 내 추억의 노래.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듣자. 살 때 클로셋 에스카파 때 진짜 좋은 노래야. 약간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뭐 맨발의 청춘 아니면은 잘못된 만남 이런 걸 틀어주면 못 가만히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런 아 맞아. 그러니까 옛날 노래인데 우리가 되게 신나는 노래들이 몇 개 있거든. 알려줘봐 뭔지. 이거 바로 나도 알아. 이거는 빵빵빵빵 오히려 이걸 반대로 라틴 사람들이 들으면은 계속 따뜨라따따따따따따 아,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오히려 그 사람들은 별로일 수라 생각할 것 같아. 나는 근데 이 노래 알아서 신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찾고 싶어 라틴 음악 중에 한국 사람들 데스파시토 말고 좋아할 것 같은 거. 아 비트 좋아요? 나 그 좀 취한 것 같아. 취해서 신난 건가? 나부터 만더. 아 이게 후기야. 세텔로타 아닌가 보네. 또 말해요? 데스파시토 말고는 라틴 음악 유행한 거 없지? 라쿠카라차. 아이 뭐.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진짜 no puede caminar. 다음에 코로나 끝나면 라틴 클럽 데리고 가야겠다. 오, 나 진짜 엉덩이 완전 준비해 놓을게 진짜로. Vamos a acabar el video aquí. Espero que les hayan gustado mucho mucho mucho. Estas fueron sus opiniones personales de la música, de cómo se sienten sobre esto. Bueno, después de escuchar la música latina por primera vez, se los juro que para ellos fue su primera vez escuchando todo esto porque nunca se los he presentado como la música que a mí me gusta y que yo escucho mucho. Espero que les hayan gustado mucho mucho mucho. Les dejaré el Instagram de mi amigo aquí. Él no tiene Instagram, así que les pondré solo el Instagram de mi amigo Seongjun aquí. No olviden a darle un like, no olviden a suscribirse a mi canal si no lo han hecho y los veo muy muy pronto en mi siguiente video. Los quiero. Adiós.